자, 319페이지 물권의 변동입니다. 처음에 총설에서 우리가 절대적 발생, 상대적 발생이 나오죠. 이건 우리가 권리의 변동에서 공부한 것이니까 특별히 또 설명드릴 게 없고요. 넘겨보시면 320페이지에 공시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죠. 자, 일단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해야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합니다. 우리나라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따라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고요. 자, 이런 부동산 등기, 동산은 점유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유권에서 등기부 취득시할 때 공부하고요.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공신의 원칙은 결국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인 선의 취득에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324페이지에 물권행위가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보지는 않을 거고요. 327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물권법 들어와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 물권 변동 해가지고 첫 번째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죠. 자, 우리 민법 186조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186조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328페이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인데, 민법 187조 보면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187조가 규정을 두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와 할 필요 없는 경우를 찾으라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법률 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과 단독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계약과 단독 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법률 행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서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문제에서 다음 중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면 계약과 단독 행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다음 중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물어보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329페이지 보시면 1번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등기 없이 상속인은 물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2번 공용징수,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3번 판결이죠. 자, 판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확인 판결. 확인 판결은 그 사람이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니까, 확인 판결의 경우에는 물권 변동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따라서 등기를 해야 돼요. 형성 판결,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라는 얘기고,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경이다. 따라서 이행 판결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를 해야 되고요. 오로지 형성 판결로 인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경매. 경매는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경락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5번 기타인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법률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이니까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2번에 가지고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대위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우리가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추가할 게 있어요. 우리가 전에 했던 건데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자, 기억나실 겁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은 등기를 해야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 47조와 48조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충돌되어 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기억나시나요? 자,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출연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마지막 예외입니다. 취득시효죠. 자, 점유 취득시효는 시간의 경과죠. 사건이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245조 1항에서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는 예외적으로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요게 전부인 거죠. 아주 간단하죠? 꼭 기억해 두시고 문제까지 연습하시면 돼요.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작년 문제네요.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다. X예요. 다시 말하면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지만 물권이 존속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소멸되진 않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무효등기 유효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X겠죠. 왜요?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행해지는 중간생략 등이 무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답은 3번이죠. 4번 상속에 의해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X.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취득되죠.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X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등기는 유효하거든요. 이것도 뒤에서 볼게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자, 331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도 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4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 상속, 법률행위 아니죠. 니은, 경매, 디귿, 공용징수,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 없죠. 1번도 결국은 뭐예요? 경매인데 경매고 또 법정지상권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미음번 토지 매도일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죠. 자, 이전 등기 소송이니까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이고 이행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미음만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 등기입니다. 일단 335페이지 보시면
등기청구권이 나오죠.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인데, 그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청구권,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청구권입니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337페이지죠. 등기효력이죠. 본등기효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337페이지 하단에 있는 추종적 효력입니다. 추종적 효력.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물권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죠. 추종적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갖게 돼요. 자,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이 돼요. 이게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가 유효해야 돼요. 따라서 을의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을은 스스로 추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 권리자인 갑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3자에게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이 되니까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이 깨지는 경우.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가 무효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추정 받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니까 추정이 깨졌다는 말도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죠. 반대 입증이죠. 자, 을의 세 가지에 대해서 갑이나 제3자가 잘못됐음을 입증하게 되면 을의 추종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을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추종이 깨집니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보전 등기라는 것은 맨 처음을 하는 등기거든요. 그래서 법논리적으로는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죠?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등기 명의자는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각종 특별조치법이죠.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된 등기라면 서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다가 적지는 않겠지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은 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거야. 본 등기가 아닌 가등기라면 아무런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가등기 할 때 설명드리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기본 학위 문제 풀어볼게요. 339페이지죠.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요. 사실행위죠. 망치질하고 못질하는 것은 사실행위니까
등기 없이 신축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그러면 보전등기 전에 신축자가 따로 있다는 말은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고 추징이 깨지니까 기업 추징력이 깨지는 경우죠. 4번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이 분자 합체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등기 내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뭐가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판증이 된 거니까 추징이 깨지겠죠. 디귿번 소유권 보전등기 명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한대요. 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추정이 깨진 것이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공신력.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효력이 나오죠. 자, 이제 가등기를 정리해보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겠대요. 그래서 등기해달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에서 을로 등기를 하게 되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죠. 근데 갑은 을에게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얘기지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기하더라도 소유권이 안 넘어가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등기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가등기인 거예요. 자, 을은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갖게 돼요? 청구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 을에게 가등기를 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가등기에게서 보존되는 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을이 나중에 합격했더라도 바로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은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물권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채권은 청구권이고요. 따라서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게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해보자.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그래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죠. 또 을 앞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무엇이 인정되지 않냐면 추정력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추정력은 뭐에 대해서만요? 본등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죠. 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을에게는 어떠한 청구권 인정되지도 않아요. 따라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자고요. 1번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요. 2번에서 합격하면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도 누구 거죠? 갑 거거든요. 물권이 변동되질 않아요. 또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어떠한 추징권이 존재한다는 추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아직도 갑의 소유니까 갑이 3번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줬더라도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물론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요. 순위를 보존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나중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의 순위가 1, 2, 3, 4인 것이 아니라 2번이라는 순위가 보존이 돼요. 따라서 병은 후순위잖아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거죠. 자,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해 주는 결과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나중에 을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병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요. 따라서 세 번째,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인 병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는 거다. 마지막으로 물권을 취득한 시기는 본등기 시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요 순위가 보존이 되고 순위가 소급이 돼요. 그렇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한 때비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가등기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340페이지 오시면 4번 가등기에 가등기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이중보존등기죠. 자, 보존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으로 하는 등기예요. 자,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 아직 등기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됐다는 말은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고 있냐면 선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부가 존재한다.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선보존 중에 둘 중에 빨리 만들어진 선보존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 존치시키고요. 후보존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부를 폐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일단은 따지지 않아요. 선보존등기는 유효하고 후보존등기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나중에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할 때 좀 써먹어야 될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 하고요. 우측에 4번 중간 생략등기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